출발합니다. 60초를 잡아주세요. 상인 여러분, 10초 20초 너무 짧아요. 째깍 째깍. 3, 40초 아니죠. 아니죠. 50초 좀만 더. 좀만 더. 60초를 잡아주세요. 대구 동서 시작. 해는 어느 쪽에서 뜨나요? 해는 어느 쪽으로 지나요?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이름이 뭔가요? 네, 동서시장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데요. 동대구 역에서 5분, 동항에서 5분, 또 교통역이라서 40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먹을거리도 풍성해서 인기 만점입니다. 대구의 꿀떡은 옛날 방식 그대로 좋은 찹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 꿀떡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야, 한 입에 딱 들어가게. 대구 오시면은 납작만두를 안 먹고 가시면 서운하시죠.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 줄 알겠죠? 도마가. 아부바 부리부비바 사랑해요 동서시장. 동서시장의 도전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셨는데요. 자, 근데 등만 보이죠? 아유, 유난히. 여러분, 방송을 모르세요, 지금. 자,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열정, 열정! 자, 카메라는 일단 잘 찾았는데요. 세 분 보세요. 춤이 다 비슷해요. 같이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거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학원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춤 배웠어요. 바로 그냥 1번, 2번, 3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과연? 요겁니다. 첫 번째 힌트는 뿔인데요. 대한민국 쫙쫙쫙쫙 그러게? 악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뿔 같긴 하거든요. 소뿔. 소는 팔기는 파는데 네. 뿔이 두 개예요. 어? 이 뿔 두 개 의미를 찾으러 정육점으로 갔는데요. 역시 소고기였어요. 이야. 와, 사장님 소 맞죠? 예, 맞습니다. 신납니다. 네. 좋아요. 뭐? 어머나! 혹시 우렁차인데요? 연습을 좀 시켜야겠네요. 네. 아, 부족했습니다. 음악에 적혀 있어요. 예, 예. 바로 한우 촛불입니다. 아, 그래서 뿔 두 개라 그러셨구나. 1등급 중에도 7번, 8번, 9번 있는데 네. 저희들은 9번. 90점짜리 이상 9번만 써요. 여기 확실한 증거를 여기 딱 있네요. 촛불 네. 9번이라고. 최상급 플러스 플러스 중에서도 뛰어난 품질의 한우만 판매한다는데요. 이렇게 나와 마블링 이렇게 쫙 나와요. 보기만 해도 침 고이나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아우, 맛있겠다. 가격이 굉장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이거 보면 그림의 떡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또 공판장에서 네. 직접 경매도 하기도 하고 알고를 내가 직접 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조금 절약된다고 봐야죠. 근데 믿을 수 있는 게 사장님이 또 열심히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짜잔. 네,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고 황희씨 분명 두 팔로 들어왔는데 아 이게 발골을 하려면 힘을 키워야 해서 틈틈이 운동을 하신대요. 87개 팩에도 이거 일본에 60개는 거뜬하게 하죠.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저희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확인 들어가야죠. 자, 빨리감기로 과연 근데 자세도 흐트러짐 없이 네, 근데 가능할까요? 시간 무려 36초 만이었어요. 대단하시죠. 관리를 해가면서 소 작업을. 쩔쩔이는 좀 눈꼴 사납죠? 아, 부인께서. 촛불 한우의 진정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장님. 영롱한 자태를 보니까요. 몹시 궁금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안창살 추천한대요. 안심 먹고 싶으면 등심 먹고, 안심 먹고 싶으면 안심 먹고. 2플러스 9번 예. 안창살. 잘 구웠네요. 바로 제 입으로 초대해봤습니다. 넣자마자 그냥 봄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니 보기만 해도 침고이죠. 한우 요리는 또 아내 담당인데요. 싱싱한 육회 비빔밥부터 이야. 대구의 별미인 육국수까지 다양합니다. 소고기국에 치자면을 넣어서 색달랐는데요. 육국수요? 맛도 그렇고 또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요? 네.
숯불 이것도 만 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아, 맞아요. 내가 만든 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네. 어쩐 일로 나오신 거예요? 일을 시키면 예. 빨리빨리 안 해. 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야.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바닷가,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갔으면 싶은데 한 번도 안 하죠. 4개월 주도에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줘요? 네. 사장님. 자기 혼자만 돌아다니고. 얘는 같이 다니려고요. 아유, 저는 뭐 입을 좀 꼬매으면 싶네. 꼬매지 마시고요. 미션 때 만나요. 자, 우리 두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제 거는 이겁니다. 자, 갈비살인데요. 그러면 두 분이 라이벌이시네. 아, 그러니까 여기 정육점? 예, 전혀 안 해. 놀랍게도 빵집인데요. 네? 어이? 대반전이죠. 갈비살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빵에 아니, 고기가 들어갔나요? 고깃집일 줄 알았는데 빵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 예, 예. 50가지 될걸요. 그럼 이 중에 고기 들어간 빵이 있는 건가요? 고기 들어간 고기 들어... 빵은 없고 갈비빵이 안에 있어요. 갈비빵이요? 네. 와, 이게 뭐예요? 갈비빵의 전체는요? 네, 갈비빵입니다, 이게. 아, 바로 사람의 갈비 모양 빵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아, 모양이. 아, 생긴 게 그렇구나. 갈비뼈. 저희 갈비뼈 빼가지고 여기다 이러고. 아니, 저희 갈비뼈보다 커요. 먹어봐야죠. 맛을 봐야죠. 예. 맛은 여기 밑에 거 이거 보세요, 양반. 뭐요? 이거 팥빵 도넛이랑 반죽은 똑같습니다. 이거랑 요 도넛 반죽이랑 똑같거든요. 생김새는 보통의 팥도넛인데요. 반죽이 기대됐습니다. 튀긴 느낌? 아니, 내 질감? 아니, 좀 달라요. 일반 그 도넛이랑 달라요. 촉촉, 폭신폭신, 바삭바삭. 세 가지의 지금. 반죽 결이 어떤가 보여줄게요. 반죽 결이요? 예, 아, 우와! 결이 남다르죠?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남편이 만들고 있어요, 반죽을. 맞아요, 항리 씨. 계속 만드시잖아요, 뒤에서.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종을 우리가 따로 또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드는 발효종이 사장님만의 비법이래요. 종반죽이요? 예. 제 아침 식사랑 비슷한 거 같아요. 하루를 지나게 되면 예. 아, 좀 다 달라지네요. 예, 냄새가 좀 상큼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얘를 집어넣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빵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네. 빵같이 생겼잖아. 아, 빵처럼 이거 이렇게 방송에 공개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예, 이거 공개해도 됩니다. 신랑이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남인데 뭐든가 다 해주고 네. 퍼주고 돈도 못 받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요. 퍼주는 걸 좀 조성적이신가 봐요.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얼마나 돼요? 한 차 한 대 값대. 오이고 액수가 꽤 잘 받아오실 거예요? 아, 주겠지 아마. 37년 전 빵집을 시작할 때 주변 덕분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장님. 그래서 빵에 더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크기야 커갖고. 우와. 우리 갈비 자르듯이.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자르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가 갈비빵 이름 지은 따님. 딸이에요. 아주 담백함 그 자체라서요. 따님도 추천하더라고요. 이야, 이름 잘 지었는데요. 갈비빵. 살 때부터 다른 직장 안 가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다른 직장 안 다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까. 여기는 아버님도 착하시고 어머님도 천사시고 따님까지 지금 그러니까, 선하셔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혼자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 따님이 도와주니까 좋았어요. 아, 어머님 오히려 아예 반대로 뭐하라 나 힘들다. 조금 일을 덜 하잖아. 아, 솔직하시네요. 맞아. 우리 세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뭘까요? 저는 이겁니다.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뭐요? 부채예요? 부채? 카란 말이야. 그건 뭐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꼭 맛봐야 할 음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사장님, 예. 뭐하고 계신 거죠? 아, 예. 아니, 뭘 그렇게... 아,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갔네.
낙엽이요? 오세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끄러워 하지. 아. 혹시 추어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맞습니다. 추어탕이 추가 가을 추가 아니긴 한데 네. 사실 가을에 먹으면 추어탕이 더 맛있거든요. 가을 추가니라 미꾸라지 추. 추어탕 하고 나면은 땅을 파면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미꾸라지 영양분이 많은 계절입니다. 얘 지금 땅속에서 갖고 온 건가요? 요거는 지금 양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산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성껏 키운 아이들이죠. 푹 끓인 건데요. 완성품. 이게 좀 맑아 보여요? 예, 요게 바로 우리 청도 지역의 먹는 청도? 예, 그런 추어탕이에요. 청도 전통 스타일, 청도 스타일 추어탕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만 20년 됩니다. 우와. 우리 형제가 예. 5남 1녀입니다. 예. 우리 막내놈만 빼고 예. 우리 형제들 모두 먹이 살린 게 이 추어탕입니다. 아, 6남매 중에 5남매가 지금 추어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5남매 중에 어떤 추어탕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죠. 20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며 정성껏 준비한다는데요. 우와, 두 개가 나와요. 우와. 요거는 선지국. 아, 선지국. 네. 우와. 둘 다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바깥에서 봤던 그 추어탕. 네. 아,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국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완전 달라요. 먹으면 먹을수록 신기한 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던 추어탕이랑 아예 다르네요. 청도 스타일은. 김치도 이거 아침에 김치가. 제가 직접 담았습니다. 아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문제없습니다. 국물이 좀 깔끔하고 시원하지 않나요? 예, 예, 진짜 깔끔해요. 아니, 승태 씨가 말은 안 해주고 먹기만 하니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겉절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머니 손맛이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선지국과 추어탕 이렇게 메뉴를 두 가지만 예, 판매하시나요? 예. 아, 딱 두 가지예요? 예, 다슬기 국도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하자 하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고집이세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은 뭐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디 건강 안 좋으세요? 네. 예. 예. 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허리 수술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어머니의 건강을 우선, 위해서. 건강이 이제 우선이니까.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30년 만에 지금 처음인 네. 건 아니겠죠?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나 진짜 이런 프로가 좀.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서로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네. 이렇게. 됐다. 보기 좋습니다. 세 팀을 모두 만났는데요. 이제 미션 가봅니다. 공기를 잡아라! 다섯 개를 다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첫 번째 도전자는 정육점 사장님이십니다. 네. 근육질과 이 공기 좀 잘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네. 자,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표정은 자신감 아, 아쉬워. 아, 역시 근육이 너무 많으셔. 이 공기를 하시기에는 두 번째 사장님, 빵집 사장님이에요. 예. 와, 자, 신나는 응원을 받으면서 도전합니다. 도전! 오! 오셨어! 자, 자, 한 번에 올렸습니다! 자, 자! 과연? 과연? 나이 꽃이! 하나 떨어졌어요. 자, 응원 제대로 했습니다. 사랑의 응원을 받아서 도전합니다. 아, 아쉬워요. 손이 크다고 잘 되긴 했네요. 좋습니다. 자, 도전의 기회를 잡았어요. 자, 올라갔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다섯 개 다 올라가요! 성공!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아니, 뭐, 남처럼 그래. 하나 주고 저거 잘했다고 좀 해주고 해야지. 나중에 하면 돼. 네, 나중에 꼭 하세요. 홍보 큐! 한우가 두 분, 육회 비빔밥, 신나고 기쁨만 하루 봉탕. 쩍뿔, 대구의 별미니 우르릉 육국수 원기회복 엄지척이야. 한우 특불 육회와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든 육회 비빔밥 그리고 한우 곰탕 세트가 많은 한우 특불 육국수는 8,000원입니다.
다양한 한우 숯불 요리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동서시장에서 즐겨요. 한우 숯불은 동서시장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고 따뜻한 인심이 가득한 이곳은 대구 동구를 대표하는 동서시장입니다.